원자 단위가 이루어져서 어떤 물성이 되듯이 또 어떤 세포가 그 형성이 돼서 어떤 그 생명체가 되듯이 그게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작업 자체에도 어떤 그 자연의 순환성, 생명의 순환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. 그 사실은 소나무를 딱히 정해서 이제 작업을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. 어떤 자연에 대한 그 소재를 가지고 작업을 이제 쭉 일관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자연을 대변할 수 있는 게 뭘까? 그래서 나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거든요. 특히 그 관심을 가진 부분이요. 그 소나무 그 표피, 쉽게 말해서 껍질에서 오는 그 디테일에 대한 느낌이 너무 그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이렇게 맞아떨어져가지고 그 표피를 보고 있노라 치면 그 어떤 시간성이랄지 그 세월의 흔적 그런 뭐 심지어 그 역사성 뭐 그런 등등의 어떤 부분을 그 표피에서 오는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. 그 제가 이 금속성 재료를 가지고 또 그 용접 작업을 통해서 하는 뭐 이유가 첫째는 그 재료 동파이프를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또 두들겨서 만든 느낌과 그 나무의 표피 느낌 그 특히 그 소나무 표피하고 이렇게 많이 닮아 있다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 좀 절묘하게 닮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 제가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용접 작업을 통해서 하나하나가 모여서 수천 개 단위, 뭐 수만 개 단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 제가 그 추구하고자 하는 그 생각과 이 작업 과정과 어떤 그 재료와 일체감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그 제가 그 주로 그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사실은 제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소나무를 뭐 재현하기보다는 사실은 그 이미 그 소나무란 자체는 이미 떠나 있고 그 거기에서 오는 물론 모티프를 이제 거기서 찾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입체화돼서 나오는 그 형태들이 제 작업이 이제 뭐 물론 그 투과가 돼 있는 부분이죠 작업이 일명 뭐 투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뭐 공기가 통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넘나들 수 있는 거고 또 그 너머에 게 이제 또 그림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그 중첩돼서 또 오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그 묘한 어떤 매력이 있는 거죠. 지금의 그 작업들이 이제 나오게 된 동기가 그 10여 년 전에 이제 도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시골로 내려와서 이제 그 뭐 채소 같은 거나 뭐 이렇게 뭐 호박이나 이렇게 뭐 그런 걸 기르다 보니까 그 생명의 어떤 그 소중함이랄까 이제 그런 부분에 이렇게 그 관심이 가게 됐죠.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그 파이프를 싣고 가는 어떤 그 화물차 뒤를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 벌집처럼 뽕뽕 그 뚫려 있는 어떤 그 파이프의 단면들이 그렇게 그 물론 인공적인 거지만 아주 규칙적인 것도 저렇게 아름답구나. 저런 부분을 어떤 작업에다 도입하면 재밌겠다. 새로운 어떤 작업이 나오겠다. 이제 그런 작업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 뭐 열매 시리즈 이제 작업을 하다가 지금의 이제 어떤 그 나무 시리즈 작업으로 오는데 그 생명의 어떤 순환성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역동적인 어떤 그 운동감을 통해서 그 자연이 갖고 있는 그런 힘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형태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작업들을 이제 계속 하려고 하는.